정도를 넓힌 수도 이렇게 잡게 되면 너무 쉽게 죽어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궁하면, 예, 교환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두 점이 위험합니다. 다 살리려면 힘들어요. 이렇게 해도 비마로 간단히 죽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기회급소는 1, 2에 있다. 이렇게 1, 2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데를 두면 이제는 끌어잡아서 비마 끝내기가 할 수 없죠. 여기선 이렇게 잡게 되겠는데 이때 다른 수로는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해도 시중으로 죽어 있고요. 막을 때 젖혀도 죽어 있습니다. 막으면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양보를 해야 되겠죠. 어떤 수가 있나요? 또 귀의 급소는 1, 2에 있다. 아, 이쪽이요? 네. 그러면 이 모양이 들어가도 막아서 두 집이 나 있죠. 두 점은 네. 잡혔지만 그렇습니다.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칸을 뛰면은 이 장면에서 흙은 절대 이 귀를 다 백이 잡을 수가 없죠. 네. 네. 자, 뭐 실전을 정답이 없는 사활 문제 네. 문제라고 하는데요. 네. 실전에서도 여러분이 꼭 신중하게 생각해서 급소를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음 주 문제는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저 문제도 굉장히 네. 재밌어요. 자, 흑선으로 백을 잡는 문제인데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네. 자, 전 문제는 좀 쉬운 문제, 첫 문제는 좀 어려웠었고요. 네, 고급 문제는 이 문제는 중급 정도면 알 수 있는, 한 7급 정도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냥 두 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아, 네. 힌트는 그거군요. 네. 네, 사활의 기심일술 시간입니다. 네. 사활 문제를 풀 때는요, 네. 항상 실전인 것처럼 또 푸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대국 심리처럼 느끼면서 두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도 세 문제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문제인데요. 네. 백이 이렇게 살아야 정수입니다. 네. 그냥 살면 뭐 평화롭죠. 이렇게 비말을 당하는 게 싫다는 얘기죠. 네. 만약 이쪽에 백집이 있을 경우에. 네. 욕심을 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젖혀주려니 하면은 막고 이을 때 호구치면 살아있죠. 그렇죠. 그러면 비나 끝내기가 없는 만큼 상당히 끝내기가 득입니다. 네. 그렇다고 넘자고 만약에 하면은 이거는 이제 물론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는 뭐 넘어가서 손해를 이건 많이 보죠.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 과수입니다. 정수니까 살아야 됩니다. 이 선 흙도 가만히 상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침착하게 늘어드는 수가 묘수가 되겠습니다. 자, 늘게 되면 이게 귀의 특성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수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한칸 뚫는 수가 있습니다. 자, 끊게 되면요. 그냥 가만히 들어가면 귀의 특수성, 자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 놀 수가 없군요. 없죠. 네,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은 이제 막는 수가 이렇게 하는 수가 이렇게 이것도 치중 가서 바로 죽어 있고 네. 이 수인데 이 수 역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 갖다 붙여서 살아요. 네, 살았는데요. 네. 여기가 차 있기 때문에 붙여도 늘면은 둘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이 모양은 갖다 붙이게 되면은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최강 이수입니다. 그러면 보통 살려주기 쉬워요. 들어가는 걸로 보통 보거든요. 그럼 막아서 곡사공으로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묘수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묘수죠. 자, 만약에 이쪽을 한 집을 내게 되면은요. 자, 이건 큰일 납니다. 젖혀서. 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때릴 수밖에 때 없는데. 이어서 바로. 이건 패도 아니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갖다 붙이면 백도 여기를 늘면 들어서 죽으니까 네. 막아야 됩니다. 최강으로. 아, 이쪽으로요. 네, 이때 흙이 좋은 수가 이렇게 두면 안 되고요. 집이 나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손을 빼는 순간 늘면 곡사공으로 죽기 때문에 귀곡사죠. 네. 늘면 백은 먹여쳐야 됩니다. 자, 따내서. 먼저 때리는 패가 되죠. 흑성 패가 되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이 모양에서 웅크렸을 때 수순이 먼저 갖다 붙이는 수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리 붙여도 후수가 돼요. 똑같은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백이 먼저 따라게 됩니다. 네. 네. 그러나 먼저 붙이면 막을 수밖에 없고 안으로 들어오면 먼저 먹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따내게 되면 흑선패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죠. 자, 세 번째 문제가 무지하게 지금 재밌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제죠. 흑선으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놓으면 치중으로 가서, 네, 막으면 이어서 흙이 죽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고 여기를 먼저 놓고 잡으러 이제 살자 그러면 이걸 놔서 모라도 이음은 그만이고 목여쳐도 따내고 두 번째 목여칠 때 이어버립니다. 이렇게. 아, 때리지 않고 네. 이어버리는군요. 그래서 네. 이 모양이 거의 죽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둑이나 인생살이 이 선우수가 참 중요한데 먼저 하고 안 하는 것 차이. 자, 여기서 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먼저 네. 먹여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자, 이제는 안 때릴 수가 네. 없겠고요. 이음은 살아있죠. 이음은 살아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아. 이어주면 네. 막아서 딸 때 막으면 곡사공을 삽니다. 네. 먼저 먹여치면 딸 수밖에 없어요. 또 먹여칩니다. 자, 이때도 역시 여기서 이어준다면 네. 단수치고 살게 되죠. 네. 자, 지금 때려야 되나요? 네. 이때 가장 또 중요한 게 수순이 묘인데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걸로 바로 죽어있죠. 네. 그래서 수순이 먼저 이렇게 먹여치는 게 좋은 수고요. 그러면 따야 될 때 네. 이걸 막습니다. 치중을 갈 때 따냅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다 따내게 되니까 백도 이을 수밖에 없고 혹이 따내면 선패로 잘 안 죽는 그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먹여치고 그다음에 또 먹여치는 수가 아주 좋은 수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도 먼저 때리는 네. 패가 좋은 패죠. 이 모양이 참 바둑에 또 기가 막힌 수인데 흑선으로 활인데요. 살아가는 문제 다 보시겠습니다. 먼저 단수를 봅니다. 급한 마음에. 자, 그러면 이 그러면 내려가도 자, 이어만 줘도 한 집밖에 나 있질 않고 젖혀도 조여버리면 끝이죠. 흙이 다 죽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죽어 있는 형태인데 또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1이 몰아도 이으면 이어서요? 몰아도 몰아서 넘어가 봐야 끝내기에 불과하고 다 죽게 됩니다. 네. 한 집밖에 나 있질 않아. 해보세요. 아래를 몰아도 몰고요? 따내면 몰아만 하세요. 네. 결국은 여기를 놔도 먹여치면 죽어 있고 이곳을 네. 이어도 젖히면 잡혀 있네요. 네.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수순이 중요합니다. 이 장면에서 지금 상당히 거의 죽게 된 형태인데 여기서 흙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젖히는 수가 기가 막힌 수입니다. 아, 그쵸. 아무것도 물지 않고 젖히면 이건 살아가게 되겠는데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으면 그때는 이어주면 내수. 아, 오히려 수가 더 빠르네요. 네. 네. 백이 죽고. 자, 그렇다고 이곳을 두는 것은 그건 이제 뿌리를 끊겨서 이을 때 양단수고요. 한 점 잡게 돼. 여기를 이으면 안 되죠. 네. 여기를 단수가 되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뭐 이런 수는 어떨까요? 그 수가 있는데 먼저 봅니다. 그러면 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이음 단수. 네. 여기서 이 한 수만 아두면은 네. 이거는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놓으면 이렇게 몰아서 이건 아주 크게 살았기 때문에 네. 이때라도 백은 자중을 해서 여기를 놓고 여기를 놓으면 살려주고 둬야겠죠. 그렇죠. 딸 때 타협을 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네. 데서 잡으러 갔다는 무모하게 손에만 잔뜩 보죠. 네. 네. 자, 그냥 잡힐 수 있는 돌을 네. 패를 내는 것 또한 역시 사활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절묘한 맥 시간입니다. 오늘 세 문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역시 맥 문제를 볼 때는 뭔가 좀 급소를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그렇습니다. 알고 있죠. 자,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 이게 상당히 난해한 네. 문제예요. 그러나 풀고 보시면은 쉬운 문제입니다. 흑선인데요. 즉, 흙은 거의 이 지금 다섯 점이 죽어 있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1이 넘어가도 단수를 몹니다, 그냥. 네, 쉽게. 그러면 이어야 되는데 그냥 알기 쉽게만 몰면 이으면 잡으러 갔다가는 큰 코다치죠. 네. 돌에 다 죽는 위기에 놓여 있어요. 자, 그렇다고 이게 놓으면 안 되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놔도 단수를 치고 이으면